여름은 여행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특히 여름 휴가를 비롯해서 아이들의 여름방학까지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여행지가 더욱 그리운 계절이죠. 그래서 오늘은 대나무도 체험해보고 우리의 문학도 즐길 수 있는 곳을 만나보는데요. 바로 대나무의 고장 담양입니다. 담양의 멋과 맛, 그리고 여행의 즐거움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중록원은 담양군이 성인산 일대에 조성해 2003년 5월 개원한 대나무 정원으로 약 16만 제곱미터의 울창한 대숲이 펼쳐져 있습니다. 중립욕을 즐길 수 있는 총 2.2km의 산책로는 운수 대통길, 중마 구읍길, 철학자의 길 등 8가지 주제의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록원 전망대로부터 산책로가 시작되는데 전망대에서는 담양천을 비롯해 수령 300년이 넘은 고목들로 조성된 담양 관방제림과 담양의 명물인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입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이곳 대나무 숲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이곳이 바로 중록원이라는 곳인데요. 대나무가 정말 시원합니다. 오늘 이 담양군의 명소들을 소개해주기 위해서 담양군청 나규채 대장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곳 지금 중록원에 나와보니까요. 정말 가슴이 확 트이는 듯한 그런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네. 중록원을 비롯해서 담양에 가볼 만한 곳을 좀 소개해주세요. 지금 계시는 게 중록원이거든요. 중록원은 5만여 평 됩니다. 면적이. 네, 대나무 테마숲입니다. 중록원을 비롯해서 천연기념물 제360주년 관방제림, 또 거기에 연결된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지정된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이고, 세계 동선이 워킹 투어 버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롯해서 영산강의 발원지인 가막골이 또 있어요. 가막골과는 원시림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참 둘러볼 곳이 많은 곳인데 제가 알기로 그 계장님께서는 대나무 사진작가로도 유명하세요. 작품 세계를 살짝 엿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나무를 소재로 해서 제 작품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나무 하면은 비어있다 그런 의미를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속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세포로 구성이 됐거든요. 세포를 계속 비가시적인 상태까지 쪼개다 보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전기 등 자극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이나 주파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주파수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비어있는 거거든요. 그 비어있다는 것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또 물질이거든요. 그 물질과 비어있는 것을 진공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진짜 비어있는 것은 묘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 비어있는 공간만큼 또 얼마든지 채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나무는 또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꽉 차있는 것이 아니라 텅 비어있어요. 그래서 텅 비어있다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그 선비정신, 그런 걷고 얼거둠 그런 것을 간지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테마가 제가 생활하는 공간 대나무를 주제로 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난해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들여다보면은 대나무 속이 비어있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도 실천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갤러리와 카페, 생활 속의 전시 공간 등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름다운 숲을 배경으로 노출 콘크리트에 철판, 벽돌 등을 가미한 외관도 눈길을 끕니다. 이곳에 와보니까요, 그 외벽이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던데요. 도심 속의 이 빽빽한 콘크리트보다는 정말 가공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트센터 대담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아트센터 대담은 뒤로는 중록원, 앞으로는 관방천, 옆으로는 관어공원이 자리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한 경관이 좋은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여행이나 관광과 더불어서 문화를 볼 수 있는 거리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을 찾아와서
어떤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싶었고, 앞으로는 서울 중심의 문화 편중 현상에서 지방에서 오히려 서울에서 지방을 찾아오는 문화, 이러한 전환점이 모티브가 돼서 담양은 세계로, 세계는 담양으로 올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시발점이 이곳 아트센터 대담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한국가사문학관을 둘러봤는데 거기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곳은 정말 또 다른 멋과 그리고 운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시원한 물소리 그리고 매미소리, 대나무의 향이 어우러져서 정말 이곳을 지나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담양의 문화관광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가까이에 송광경찰 어르신이 내려오셔서 이곳 주변의 경관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시경정이라는 정자에 앉아서 성삼별곡을 지었던 시경정이 가까이 있고요. 그 건너에 환벽당이 있습니다. 환벽당은 송강 선생님이 16살에 내려와서 10년 동안 공부를 했던 정자인데요. 이 환벽당, 시경정, 소생원을 일컬어 송순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동 삼승이라 표현했다고 합니다. 세 군데 다 보시면 명승의 가치가 느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드는데 한번 둘러보실까요? 그럼요. 꼭 가봐야 되겠네요. 네, 가볼까요? 네. 지방기념물 제1-1호인 시경정, 지방기념물 제1-2호인 송강정철이 3인곡을 썼던 송강정 등도 문화와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돌담길을 보니까요, 옛날 외갓집에서 걸었던 길이 생각이 나는데요. 옛날 옛적에 그 돌담길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곳은요, 담양군 창평면 창평리에 위치해 있는 담양 슬로우시티입니다. 느림을 불편함이 아닌 자연에 대한 인간의 기다림으로 받아들이고 생각하자는 실천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마치 조선시대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뒤로 보면은 전통 가옥이 정말 옛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게 바로 슬로우시티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에서 취지가 묻어나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해 네. 주시죠. 2007년 12월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저희 담양 창평 슬로우시티는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고 자연의 시간에 의해서 조리되는 슬로우푸드를 먹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마을입니다.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에서 실사를 통해서 저희 슬로우시티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저희 지역은 그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과 그리고 생활문화유산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문화유산으로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인 수공업으로 조리되는 창평 쌀엿, 항과 장류의 명인들이 저희 창평에 계시고요.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으로는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고택들이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00m에 달하는 그런 돌담길이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고 걷기에 좋은 어떤 그런 마을입니다. 앞으로 저희 담양 창평 슬로우시티는 창평 슬로우 푸드로 대변되는 그런 마을로 저희 마을 주민들이 만들어 나갈 건데요.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장아찌를 직접 만들어 본다든가, 그리고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뭐 무기라든가 뭐 김치 담는 법, 그리고 창평 쌀엿이나 항과는 물론이고요. 그런 바쁜 현대인들이 그런 것들,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삶의 여유를 느끼고 인간다운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을로 앞으로 발전할 겁니다. 바쁜 도시민들이 저희 마을을 많이 찾아오셔서 슬로우 푸드도 먹고 체험하시고 또 삶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여유로운 삶 속에서 자연과 함께 네. 생활해 나가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밥은 전라남도 담양 지방의 향토 음식으로 죽통밥이라고도 하는데요. 대나무통에 맵쌀, 찹쌀, 흑미 등을 넣고 만든 영양밥입니다. 3년 이상 자란 왕대의 대통을 잘라 밥을 짓는데 대나무의 향기가 밥에 스며들어 고소하고 또 대나무의 중력과 죽황이 밥에 배어들어 인체의 화와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해 기력을 보강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떡갈비살은 갈비살을 곱게 다져서 파와 마늘, 참기름 등 가진 양념장을 발라가며 구워먹는 구이 요리인데요. 전국에서 제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담양의 대표적인 맛인 대통밥과 떡갈비까지 사겨봤는데요. 대나무의 시원한 바람소리 들리시나요? 이제 이 시원한 바람소리를 담양으로 출발하셔서 직접 들어보는 일만 남은 것 같은데요. 올여름 여행은 담양을 강력 추천합니다.